자, 우리 566쪽에 이제 사회정책과 사회제도갑니다. 566쪽인데 이 사회정책하고 제도는 일단 민생안정책이 있는데 사회시책 중에서 환곡제도가 나오죠. 우리 환곡제도의 시발점 하면은 환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곡물을 돌려준다 이런 뜻이죠. 대여했다가 요거는 고구려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진대법이라는 게 있죠. 진대법. 2세기 고국천왕 때 춘대춘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국상 을파소로 하여금 야 을파소 쌀풀어 해가지고 고국천왕이 어느 날 사냥으로 나가는데 울고 농민들이 울고 있으니까 너왜 울어? 그랬더니 배고파서요. 그랬더니 야 을파소 쌀풀어라 해가지고 봄에 대여하고 가을에 추수하면 걷어들이는 거 우리가 진대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도 물론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런 구휼 기구가. 근데 명칭상 이제 고구려는 진대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자는 걷지 않고 원곡만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고려 시기에 태조 때 흑창이라 그랬어요. 흑창. 14세기 태조 때. 근데 이 흑창이 명칭이 이제 의창이라는 명칭으로 성종 때 바뀝니다. 이것도 옳은 일을 하는 창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4세기 성종 때. 물론 성종 때는 상평창도 이제 함께 세우게 되는데 그건 물가 조절 기관이고요. 이거는 백성들 이제 곡식을 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구. 이거 의창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이게 또 어디로 가냐면 조선으로도 이어져요. 조선으로도 이어져서 의창이라고 여전히 했던 것이 바로 14세기 말 태조 때부터 쭉 의창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무이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걷지 않고 원곡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원곡을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인데, 근데 국가 초기에 의창이라고 하는 창고에 이제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다 비었단 말이죠. 하니까 군자창이라고 하는 군자국에서 군자창은 군량미를 쌓아두는 창고예요. 여기서 이제 쌀 군량미를 쌓아두었었는데 이 군자창에 있는 쌀을 여기다가 이관시켜서 야 대여시켜라 농민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걷어들여야 되는데 실제로 걷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요거는 개색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개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군자창에 있는 쌀이라든가 의창에 있는 쌀을 뭐몇년한 3년 이상 묵히면 나중에 뭐 돌덩어리가 되고 이게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대여하고 또 새로운 쌀로 햇쌀로 다시 집어넣고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한 건데 이걸 개색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농민에게 빌려줬어도 농민들이 항상 제대로 다 내기 어렵단 말이죠. 하니까 의창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뭐 주파먹는 것도 많고 여기가 남아야 사실은 여기다가도 다시 또 차곡차곡 쌓아두는데 이거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야. 근데 이거는 다 차지도 않아. 하기 때문에 이건 큰일이구나 해가지고 의창 제도는 계속 있는데 태조부터 있었습니다. 쭉 있었어. 근데 세종 때 가면 세종 때 의창은 그대로 놔두되 따로 이 사창 제도를 한번 운영해봐라. 왜냐하면 사창이라고 하는 거는 남송시기의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창제도라는 걸 실시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이자가 많았어요. 한 20%씩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도 그러면 면 단위에다가 설치했던 거 우리가 사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면창이라고 하지 왜 사창이라고 하느냐. 서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니듯이. 그래서, 아, 주자라고 하는 그 현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만든 제도니까 우리도 똑같은 명칭을 따라 쓴 겁니다. 사실은 면창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사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 때는 의창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의창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사창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거야. 사창. 사창제가 최초로 실시가 돼서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대구 군지사 이보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처음으로 대구에서 먼저 사창을 한번 실시하되 면 단위에 요건 군현 단위에 설치했던 것이고 면 단위에다가 사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곡식을 대여하되 이건 이자를 걷었어요. 이자를 걷었는데 한2% 정도 이자를 걷었습니다. 20%가 아니라 한2% 정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걷었었거든. 걷었는데 요게 언제 확대되냐면 사창제가 세조라든가
이때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전국. 전국으로 확대되기는 해요. 그럼 의창은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의창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사창을 전국으로 확대했거든. 근데 세조가 문제가 뭐냐면 직전법이라는 걸 썼죠. 토지제도 개혁해가지고. 그럼 현직 관리한테만 주고 퇴직하면 안 주니까 수조권을. 현직에 있을 때 악랄하게 대토지를 겸병하고 삥 뜯고 이런 현상이 이제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나타나는 폐단이 뭐냐면 고리대로 절라 그래. 고리대화 하더라 말이지. 그지? 아주 이자가 겁나게 많은. 그래서 나중에 성종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성종 즉위 1년에 사창제를 폐지해요. 사창 폐지. 요것 때문에, 아, 사창제를 폐지하더라. 요건 시험 문제 자체도 기출문제인데 잘못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의제기에서 이제 복수정답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그래서 사창제를 폐지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성종 때 사창제를 도입했다. 이건 아니에요. 사창제를 폐지한 것이지. 그래놓고 의창은 계속 있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중종 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16세기 중종 때가 되면 이것을 뭘로 고치냐면 진휼청이라고 고칩니다. 진휼청. 그래서 의창이 이제 진휼청이라고 되고 이때 이자가 이제는 10% 이렇게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자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단 사창이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이제 면단이기 때문에 양반 사족들은 16세기가 되면서 개인적으로도 운영했단 말이죠. 폐지가 됐지만 16세기에 양반 사족이 향촌에서 그래도 자기네가 좀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좀 백성들이 어려운 경우에 주민들이 어려운 경우에 쌀을 좀 풀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사창이라고도 해. 사창 운영을 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19세기에 흥선대원군 때 사창제가 다시 부활되는데 이거는 고리대로 전락했기 때문에 워낙에 고리대로 전락해서 흥선대원군은 그러면 면단위에 다시 사창을 설치하고 향촌에서 쌀을 거기서 모아도 돼. 이제는 관리를 누가 하느냐면 향촌에 덕망이 있는 양반 중에서 사수로 삼아서 그 사창을 담당하고 있는 우두머리라고 해가지고 사수로 삼아서 그 사람 관리하에 운영하라라고 한 것이 사창제입니다. 민생안정 차원에서 흥선대원군 때. 그래서 사창제 19세기 사창제가 다시 도입된다. 흥선대원군. 왜냐하면 관리의 부정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관리가 운영하지 않고 향촌에 있는 덕망 있는 도덕적인 인사들한테 사수로 삼아가지고 사창을 운영하게 했던 것을 흥선대원군 때 사창이라고 한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리고 사회시설 중에 재생원, 요거는 의료기관입니다. 아셔야지. 의료기관. 나중에 해민국으로 통합이 되는데, 그 다음에 동서대비원이 나중에 이제 동서활인서가 되는데, 원래 대비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10세기 정종 때 있었어요. 개경 안에 자비를 베푸는 병원이다 해가지고 있었는데, 문종 때 11세기에 이 병원을 동서 쪽으로, 개경의 동서 쪽에 나눠 놓습니다. 이걸 동서대비원이라 그래요. 조선도 일정 정도 있다가 이게 동서활인서로 바뀝니다. 활인서, 사람을 살리는 곳 이런 의미로 동서활인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민국, 고려시대도 있었는데 이게 해민서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거죠.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약국, 관청 이런 뜻이야. 해민국, 해민서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민생안정책이라면은 농민을 통제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패법이나 오가작통법이죠. 다 태종 때리세요. 호패법, 오가작통법. 국가가 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고, 호패는 동그라미 하세요. 호패는 지금의 신분증명서 같은 개념인데 16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폐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호패입니다. 알았죠? 요거는 모든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까지 다 호패를 가지고 있는데 신분에 따라서 호패의 재질이 다릅니다. 크기하고 재질이 다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가작통법. 그러니까 호패법은 이걸 통해서 군역을 징발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오가작통법 같은 경우는 다섯 집을 일통으로 묶어서 통제하는, 이거 우리가 오가작통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양반 지주가 농민을 통제하는 정책 중에서는 향약이라든가
또는 동약, 유향소, 서원 이런 것이 이제 농민을 통제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또 사창이라고 해서 양반 지주들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사창이라고 한다고 했죠. 16세기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법률이 나옵니다. 567쪽에 자 조선 최고의 성문헌법인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다는 거. 통상 시험에는 성종 때 완성된다는 것으로 이제 많이 내죠. 단 세조 때는 호전하고 형전이라는 육전 조직 중에 두 개는 더 먼저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성종 때 완성되고 반포가 된다. 최종본이. 자 실제로는 그러나 이제 법전이 만들어져서 성문헌법 체제이긴 하지만 대명률이라든가 관수법, 일상생활은 이런 건 많이 좀 따랐고 형법 중죄의 경우에는 연좌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연좌제는 줄줄이 굴비 엮듯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친인척까지도 일가족까지도 처벌받는 것을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고 형벌의 종류는요 고려나 조선이나 모두 태장 도유사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태라고 하는 거는 볼기 치는 거죠. 예컨대 작은 몽둥이를 때리는 거고 반면에 장이라고 하는 건 곤장 때리는 거지, 그지? 곤장. 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는 이건 감금이고요. 그 다음에 유, 이건 유배죠. 유배. 그 다음에 사. 사는 이거는 죽이는 건데, 교형과 참형 있죠. 교수는 목 다는 거고, 참수는 목 따는 거지. 단, 그래도 격조 높게 죽이는 방법은 사약으로 죽이는 건 좀 격조 높게 죽이는 방법인데, 대신, 식기 전에 먹어야 된다는 뭐 그런 단점도 있네. 그래서 참이 이제 더 굉장히 큰 이 악형인데 이 참은 베는 거니까 벨참자입니다. 이게 육실할놈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육실할놈이다. 이건 뭐냐면 욕이지. 굉장히 큰 욕이지. 여섯 갈래로 찢어 죽이는 걸 이거 우리가 육실할 갈을 할자 써가지고 여섯 갈래로 실을 달아가지고 소말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머리, 양쪽 팔, 몸통이, 그 다음에 양쪽 다리. 그래서 여섯 덩어리로 만드는 걸 육실할 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형법의 결정권은 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냐? 요거 이제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형조가 있겠죠, 의금부 있죠. 그 다음에 지방관도 사법권, 군사권, 행정권이 다 있습니다. 단 입법권은 없다는 거. 행정, 사법, 군사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들, 관찰사부터 사실은 관찰사 이상부터 그러니까 관찰사부터 그 이상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밑에 부목, 군현을 다 수령이라고 불렀으니까 부윤, 목사, 군수, 현령, 현감을 얘네들은 수령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령이 관장하는 동헌, 곧 관하에서 죄인이 죽잖아요. 그러면 수령도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수령도 이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는 게 언제냐면 갑오 2차 개혁 때 1895년에 행정과 사법을 분리시킵니다. 그때 가서. 자, 형법 결정권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삼심제를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568쪽에 민법이 나오죠. 주로 이제 관습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속분쟁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보이고 살짝 읽어보시면 되네. 단 16세기부터는 조상의 묘와 관련된 산속문제라고 해서 16세기부터 많이 불거진다는 거. 묘지 선정을 둘러싼 명당 다툼 이걸 산속문제라 그래. 16세기부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4번 사법기관이 있습니다. 특징 체크. 중요하다. 조선의 사법기관은 명확히 행정기관과 구분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수령이 곧 다 가지고 있기도 했으니까 다. 단 사형은 관찰사 이상부터 할 수 있을 것이고 중앙에서는 사헌부 중대사건에서 이제 지금의 검찰이죠. 얘네가 관장하는 거고 의금부는 더 중요한 국사범인 경우에 국가적으로 큰 범죄인 경우에는 반역죄라든가 이런 경우는 의금부에서 직접 추국합니다. 왕명특별직속재판기구 의금부지. 그 다음에 형조도 당연히 이제 여기 해당되고 또 한성부. 한성부도요. 서울시인데 수도 및 전국에 대한 또 가옥의 수도 치안에 대한 어떤 사법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옥 재산 분쟁에 대해서도 사법권이 있고 장례원이라 그래서 장학원은 음악학자 써가지고 음악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근데 장례원은 노예의자 써가지고 노비소송을 전담하는 곳. 이게 장례원이에요.
그 다음에 사헌부 형조 또 한성부를 삼법사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그때그때 다르니까 옛날 사법고시 같은 경우는 뭐 삼법사, 사관 뭐 이런 거 다 어디에 해당되는 관청이 소속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건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도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거 이게 분리되는 게 언제라고 1895년 갑오 2차 개혁 때 분리된다는 거 신문고는 요거는 태종하고 영조만 때리십시오. 태종 때 처음 설치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태종 때는 억울한 일을 이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주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 동네에서 반역하려고 하는 역모라든가 그런 기미가 보였다. 그럼 잽싸게 와가지고 급하니까 북을 두드려라 해가지고 설치했던 것이 신문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조 때는 이제 아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호소하라 이런 의미로 이제 달아둔 게 신문고죠. 부활된 거. 영조 태종하고 영조만 때리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가족제도의 변화와 혼인 이런 게 나오는데 자 가족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통이 뭐냐면 중국의 성리학의 영향 이전에 삼국 고구려나 고려나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서류 부가혼 곧 남기 여가혼 형태입니다. 서류라고 하는 건 사위가 머무른다. 어디에? 부가 아내 집에 머무르는 거 이게 서류 부가혼이라고도 그래. 그러니까 처가살이하는 풍습이 대다수였어요. 16세기까지도. 율곡 2도 아버지 집이 어디냐면 저기 경기도 파주입니다. 친가가. 그런데 엄마 집은 어디예요? 강릉이지. 그치? 오죽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야 신사임당 율곡이 엄마는 엄청난 오픈된 시어머니를 가지고 있었나. 그게 아니고 그때 분위기가 그래. 시대 분위기가. 알았죠? 더군다나 또 달성손 씨로 결혼을 장가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제 여강 이 씨. 예컨대 회제 이연적의 아버지는 바로 경주로 거기 장가 들러가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게 바로 이 회제 이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처가에서 또는 외가에서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분위기가 이때다. 그럼 이게 바뀌는 게 언제냐. 여기 남성 중심으로 이제는 아 그래서 장가 간다 장가 든다는 말 한다 그랬죠.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는 장인 집에 들어간다 이게 장가 간다 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막 공부 다 시켜줬는데 과거는 계속 낙방해. 그럼 아유, 자세 정말 안 나오는 거죠. 모양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아유 내가 꽁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할 텐데 이런 말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 문집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뭐 처가는 멀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중에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17세기 이후가 되면 거꾸로 됩니다. 친형제도에 의해서 친형제도라는 게 뭐냐면 친가에서 남성 친가에서 여성을 맞아들일 영자 그래서 이제 시집간다는 말하죠. 시댁에 들어가는 거야. 여자가 생판 모르고 생뚱맞고 낯설은 남자 집에 가가지고 갔더니 시어머니 시할머니 시고모 시누이 시동생 뭐 시아주머니 어휴 뭐 이거 한 20명씩 돼 대가족 제도로 환장하는 거죠. 거기서 위세 있는 집에 가면 그래도 아래 것들이 다 하지만 개뿔도 없는데 뼈다구만 강조하고 이런 집은 정말 힘든 거지. 자 어쨌건 남귀 여가혼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17세기부터는 여자는 남자 발바닥에 때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고유한 전통이 아니고 중국의 영향이에요. 이 친형 제도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자녀 균분 상속하는 거. 이거 언제까지? 16세기까지 균분 상속이다. 고려는 당근이고 조선 16세기까지도 균분 상속제였고 자녀가 또 윤회봉사더라. 윤회라는 건 돌아가면서 모여서 받들 뽕 제사사. 부모 제사를 받드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여성의 재산도 보장이 돼가지고 시집을 가도 여자 재산은 확실히 보장을 받았고 또 예컨대 시집 갔는데 종을 몸종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여자가 죽었어. 사망을 한 경우에 몸종은 다시 본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제 이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율곡 선생 이의 분재기에도 마찬가지로 균분 상속이 일반적이고 만약에 제사를 받드는 자식인 경우에 비용 차원에서 조금 더 주는 건 있습니다. 그건 합리적인 거죠. 그러나 17세기 이후부터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정착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부계 중심의 어떤 그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확립된다 그러지. 집에서 아버지가 짱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적서차별도 심해지고 적자면서 장자가 중심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제도가 정착이 되고 입양이 일반화되더라는 거, 양자를 들이는 게 일반화된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라고 통상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넘겨보시면 조선은 성략적 질서가 강화됐을 때 뭐 효나 정절을 강조하고, 그치?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고, 강상죄는 엄벌하고, 강상죄는 3강 5상에 저촉되는 죄를 강상죄라 그래. 유교 도덕적으로 아주 물란한 짓을 했을 때, 또 효녀와 열녀를 표창하고 수저를 강요하고, 이런 게 이제 17세기 이후에 강한데, 혼인 풍습 같은 경우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쌤 일부 다 처제 아닙니까? 일부 일처제인데 축첩이 허용됐다는 거죠. 첩을 둘 수 있게끔 허용됐다. 대신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이런 건데,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처와 첩의 레벨은 다른 거죠. 조강지처라는 건 뭐냐? 조강이라는 건 아주 기장이라든가 조, 아주 어려운 작물을 먹고 힘든 시기를 같이 겪었던 처를 조강지처라고 하지. 그지? 조강지처. 자, 그건 이제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과거 응시는 가능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문과 응시는 금지, 제한됐다는 거. 금지됐다. 무과나 잡과는 가능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혼인 연령은, 법적으로는 연령은 뭐 남자는 15이고 여자는 14살 때부터 결혼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족제도의 변화, 뭐 있어요? 박스 있죠?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별표.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아주 중요해. 네? 가족제도, 도표. 570쪽 도표. 아주 중요하다고 적어 드릴게요. 또 까먹을라. 페이지 570쪽 도표. 이거 생활 풍속도로 아주 시험에 풍속으로 많이 나옵니다. 네? 중요하게 여기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료 있죠? 제가금지. 이건 15세기 아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금지법, 서울차대법.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또 밑에 분재의 유형, 재산을 나눠준 유형이라는 뜻이죠. 요것도 읽어보시고. 봉사, 곧 밭들뽕, 제사사. 예컨대 제사 같은 경우에 신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평민 같은 경우는 일대봉사입니다. 원래 일대봉사는 부모만 제사를 지내게 돼 있고, 신분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범위가 좀 계속 높을수록 올라갈 뿐이지, 원래 국법에 의하면 평민들은 일대만, 곧 부모만 제사 지내도록 되어 있어요. 조선 시기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살짝 읽어보시되, 인구 변동은 뭐 굳이 따로 살짝 읽어만 보시면 되고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인구는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제사까지 우리 제례 같은 것도 있죠. 특히 종묘제례 같은 건, 여긴 종묘제례 같은 경우도 이게 제례 자체가 세계 무형유산으로 유네스코 등재됐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변동을 지나서 어디가 나오냐? 574쪽에 뭐가 나오냐면 조선의 문화가 나옵니다. 조선의 문화 파트는 우리 다시 또 처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갈 텐데, 이 조선의 문화는 문화재는 반드시 시대 파악하는 재료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어떤 건지, 책이 어떤 건지 이거는 암기가 필요하죠. 사실은. 자,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 또 성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리학에 대해서도 하고, 붕당 정치가 어떻게 또 바뀌어 가는지에 따라서 학연이 정파적인 성향도 나타나게 되니까, 자, 그건 잠깐 쉬었다가 문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